일치하고 연지하고 김문간살이 됐다. 그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다고 보는 거야. 요 3번.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오, 니가 없잖아, 그죠? 이리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문이 누구예요? 응, 일주야. 아, 요거 말고. 상문이 누구야? 편재재. 자, 요거를 볼 때는, 에? 상문 조객을 볼 때는 그걸 보지 말고, 요게 누구 자리야? 어? 아버지 자리지. 어머니 자리지. 그죠? 그럼 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월지가 상문 조객이다. 다른 거 뭐 보지 말고, 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자리가 엄마 자리지요. 엄마 건강이 안 좋단 말이야. 왜 아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공식으로 외워버려. 공식으로 외워버려. 신병이야. 뭐라고요? 신병. 그거 아니라도 조객 상문 조객은 그래. 이게 안 그래도 엄마가 아팠는데 아니 아닌데 신병 아닌데요? 신병이야.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분이란 말이야. 이 내 사주야. 내 사주니까 정확하게 알잖아. 내 같으면, 아니, 내가 만약에 이 업 안 하거든 신병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신병 안 해. 그리고 또, 상문조객이 월에 있으면은, 조상 중에서, 예? 자손이 귀해가지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집안이야. 그래서, 조상 중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양자. 양자로 갔거나 온 조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에? 딸은인데 아들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양자로 들어왔어. 요거 말하면 기가 차게 맞아. 내가 옛날에 부산에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 요거 가지고, 해운회사 있잖아요. 선박에, 그 상무가, 그 조상을 얘기해 줬어. 기가 차게 맞는 거야.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항상 무난 인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상문 조객이 그 작용을 한단 말이야. 상문 그 조객 자체가 영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설명 좀 해주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은데, 예? 병원에 가봐야 병명이 안 나오겠지. 그 사연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우리 엄마가 항상 젊었을 때부터 공을 들인다고 그 추운 겨울에 있잖아. 샘물에 가가지고 목욕하신 분이야. 머리 감고.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우리 엄마 고향 지내거든. 지내서 이리 창원을 넘어와. 그 동서들끼리 같이 이제 뭐 옛날에는 뭐 그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제 그 한 게 그건 또 그것도 없어. 길도 없어. 산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터널, 기차 터널 있잖아. 터널로 왔어.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제일 위에 맏며느리니까 앞장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숙모가 따라가다가 위에 고드름이 얼어가지고 둘둘둘 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 안 춥습니까? 어? 안 춥대? 그만큼 강인 거야. 그까지는 좋아. 그까지는 좋은데, 얘는 뭐가 내 임신할 때도 그런 거야. 이놈은 그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공들이가 나온 놈이야. 그래가지고 어쩐 줄 알아요? 요새는 초등학교잖아. 국민학교 6학년 때 가서 내가 경기를 했어요. 뱃속에서 얼마나 놀랬으면 경기를 하겠냐. 그래서 항상 요 따고, 그 또 완전 내를 살린 또 그 보살이 있어. 그분이 내 살, 엄마가 두 분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식초, 옛날에 식초 있잖아. 막걸리가 식초 만들잖아. 여기 항상 마를 날이 없었어. 이거 따고. 이렇게 엄마 뱃속부터 공들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고, 또 막 변화도 엄청 많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있거든. 여기 흉터가 있거든. 내 머리가 천재였어. 머리가 천재였는데, 국민학교 때 우리 누나 집에 갔다가 기차에서 떨어졌어.
머리가 깨져 버린 거야. 안 그래 같으면 머리가 끝내줘서 왔을 건데 그때부터 머리가 좀 가 버린 거야. 이 자체가 있잖아요. 에? 엄마궁이 때문에 엄마가 그런 거야. 그래서 신기 있는 사람은 속이 안 좋거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런데 호랑이야. 우리 아버지도 호랑이띠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속을 썩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인정해줬어. 속이 안 좋으니까 담배를 피운 거야. 속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마취제 작용을 한 거야.